자, 이슈포커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또 이제 날이 날인 만큼 사전투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인천에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인천에서도 총 158개 투표소에서 좀 전인 오전 6시부터 일제 시작됐습니다. 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 가서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라고 맨손으로 그냥 가셨다가는 투표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네.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지만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밖에 있는 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잊지 말고 이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기표한 후 투표지는 해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함에 그 투표함에 넣어야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현장에서 또 이제 안내를 해 주시겠지만은 자, 이번 그 사전 투표에서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떤 부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이 아무 때나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투표 2일차인 5일에만 내일이죠. 투표할 수 있는데요. 네.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이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이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물론이고요. 관내 사전투표함 등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도 CCTV가 설치돼서 24시간 촬영하게 됩니다. 예. 관내 사전 투표함이든 관내 사전 투표함이든 이 투표 종료 후에는 이 정당과 후보자별 그리고 또 투표 참관인과 경찰 공무원 등이 동반한 상태에서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예.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 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요.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 통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또 시위원회 이거 CCTV 그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서도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관내 사전 투표한 보관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CCTV 24시간 그 감시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부정 선거 시비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시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 지역 유권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천 지역 유권자는 모두 251만 9,22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유권자 수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240만 9,031명보다 11만 194명이 늘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250만 690명과 비교하면 1만 8천 535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전체 유권자를 성별로 보니까요. 네. 남성은 125만 4,996명으로 49.8%를 차지했는데요. 네. 여성은 남성보다 약 1만 명 가량이 더 많은 126만 4,229명으로 이 절반을 넘어선 50.2%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또 지역별로는요, 이 서구가 46만 2,82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남동구는 44만
6,525명, 그리고 옹진군은 18,659명으로 인천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었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남녀 성비를 좀 비교해 봤는데, 예. 이제 인천에서도 유권자가 여성이 더 앞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국장님. 네. 사전 투표보다 앞서서 투표가 진행된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해외도 아니고 인천에서 투표가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하던데 어딘가요?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제20대 이 대통령 선거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권리 행사에 들어갔는데, 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이 투표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선상투표인데요. 선상투표, 배에서 하는 투표인가 봐요? 그렇죠. 아. 인천에서는 이제 그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아무래도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떠있는 이 화물선, 이런 그 인천에는 한 3척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네. 화물성 등 그 3척에 승선한 109명이 이 선상투표 대상자입니다. 네. 선상투표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투표일은 4일 동안, 나흘 동안 선장이 정한 기간에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 중에 이제 하루를 선장이 정하면은 그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선상 투표는 기존 그냥 일반 투표와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네. 예, 어떤 부분이 또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선상 투표라는 부분이 이 바다 위에 오래 떠 있는데 이분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또 나왔다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선상 투표가 이 배려된 것 같은데요. 선상 투표는 이제 일반 투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상에는 그 유권자가 기표한 내용을 이 타인이 못 보도록 이 봉함과 출력을 함께하는 기능을 가진 이 쉴드 팩스라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 팩스를 통해서 이 수신하게 되는데요. 예, 예. 선상 투표 용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 선상 투표를 신청한 각 선박에 전자 팩시밀리로 이 전송됐습니다. 이 선상 투표자는 이제 2패인이 이 참가한 가운데 이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이 투표한 후 이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직접 투표지를 전송해야 하는데요. 네. 투표지 전송은 중앙선관이 대표 팩스 번호를 이용해 그 전송하면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이 보내진다고 합니다. 네. 시도 선관위는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이 수신된 실드 팩스로 투표지를 이 수신해서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면 시군구 선관위는 선거 당일 이 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상투표 진행한 선상투표를 사전 신청한 부분이 3,26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많이 있네요. 예, 대상 선박은 444척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선상투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선상투표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2020년이죠. 제21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인이 2,821명 중에 2,586명이 참여해서 이 91.7%의 투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는 신고인 4,900명 중에 3,710명이 투표해서 90.7%의 투표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상 투표가 있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한국장님께서는 오늘 뭐 사전 투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네, 저 가능하면 오늘 투표를 하고 올라오. 아, 그렇게 그러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투표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